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 과목이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스키마에 대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26쪽을 참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스키마란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구조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하죠? 설계도를 그리면서 네, 집을 짓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미리 보여주죠. 자, 여러분한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모 대학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세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다 라는 거죠. 그럼 학생들에 대한 정보 중에서 무엇을 수집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 이름은 문자방으로 해야 되나 숫자방으로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름의 최대는 몇 자로 할까, 세 자로 할까, 외국 이름도 있으니까 열 자로 해야지, 그런 고민들을 해서 이제 딱 구조도가 나오겠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스키마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스키마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명세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개체, 속성, 그 다음에 관계. 관계는 뭐냐면 교수자도 나올 것이고 학생들도 나오겠죠. 그럼 학생들은 교수자들을 수강을 한다. 이런 관계, 어떤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마 하면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제약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스키마에는 세 개의 계층이 있어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 그러니까 내부하고 외부가 있고 사이에 개념이 있어요. 외부 스키마다라는 것은 바깥에서 바라보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 아파트를 봤을 때 아파트가 하나 이제 세워질 거래요.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딱 보는 거죠. 아, 멋있군,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스키마 중에서 외부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누가 바라보는 곳이에요? 사용자가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이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여기는 저기 내부에 벽지 안에 목재를 뭘 쓸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바깥에만 보고 아, 예쁘구나, 사용하기 편리하구나, 잘 디자인되어 있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프로그램 쪽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이제 뭐 어디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면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화면에다 딱 치면 어떠세요? 언제 왔군, 무슨 치료 받았군, 그 내역이 나오잖아요. 자, 사용자의 관점이다.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면이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깔끔하고 사용하기 쉬워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외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외부 스키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외부 스키마는 누구의 관점이다? 네, 사용자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사용자의 관점에서 논리적인 구조를 기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그 응용에 한정된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로 말한다면 그냥 모델하우스 생각해주면 돼요. 외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그 구조를 가지고 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한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인사부에서 필요로 하는 구조도가 따로 있을 거고 기획부에서 필요로 하는 구조도가 따로 있겠죠. 네, 그렇게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다. 서브 스키마 또는 뷰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자, 외부 스키마에서 여러분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사용자의 관점이다라는 거 네,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스키마요. 내부 스키마를 들어가기 전에 개념 스키마죠. 그러니까 외부는 사용자 입장에서 아 외관이 예쁘군요. 내부는 어떠세요? 아 외부에 철을 몇 개 받았지? 뭐 전기 배선은 어떻게 했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개념 스키마는 뭐냐면 이제 조직체의 입장에서 바라봤다라는 거죠. 조직체. 자 여기가 핵심이 되는 거죠. 조직체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 시스템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어떤 통합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로 몇 개 하나만 존재한다. 외부 스키마는 어때? 여러 개 존재한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획부에서 필요한 어떤 구조가 있겠죠. 우리 회사 우리 기획부에서는요. 여기에 이름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현재 속한 부서가 나오고요. 경력이 필요하면 돼요라고 이제 요구를 해서 이걸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제 총무부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요, 네, 여기에 이름이 필요하고요, 이 사람의 급여가 필요하고요, 직급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람은 그 사원들에 대한 정보 어떤 걸 수집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뭐 하냐면 이름과 부서, 네, 경력, 네, 급여, 직급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어때요? 가지고 있어야죠. 이게 바로 조직체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거죠. 그러면 여기는 사원들에 대한 모든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비밀장부 같은 거죠. 개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떠세요? 아무나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접근 권한, 보안 정책, 무결성 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네. 자, 그래서 개념 스키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개념 스키마는 조직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 보안에 관련된 것을 기술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부 스키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스키마는 이제 아파트 벽을 뜯어보면 돼요. 그 벽을 뜯어서 여기에 전기 배선은 이렇게 했군. 여기에 상하수도가 이렇게 들러가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내부에 저장 장치를 뭘로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저장 장치 면에서 본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물리적인 저장 구조, 형식, 인덱스, 항목 이런 표현 방법들을 기술하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마에는 어때요? 몇 개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키마의 세 가지. 네, 외부, 개념, 내부. 외부는 사용자 측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모습. 개념 스키마는 기관의 입장에서, 조직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보안에 관련된 기술. 내부 스키마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지 자 물리적인 저장 장치 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 거죠. 네, 여기는 바깥에서 보는 외부 스키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내부 스키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외부 스키마, 여기는 내부 스키마. 이 중간에 뭐가 있다? 바로 개념 스키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다. DBA다라고 합니다.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일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되고 용어를 일단 보면 돼요. DBA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다. 하는 일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니까 뭘 하겠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생성, 모든 관리 운영에 관련된 책임, 권한, 그거를 이제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 그러면 어떤 책임을 가지느냐, 227쪽의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를 결정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 스키마를 정의한다. 저장 구조와 접근 방식을 정의한다. 보안 정체, 무결성을 유지한다. 예비 조치, 회복 절차를 정한다.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을 한다. 시스템 감시, 성능의 종합적인 분석, 성능의 개선을 수립한다. 자,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느냐.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다 그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머는 어떠세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네. 일반 터미널 사용자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장단점, DBMS의 세 가지 기능, 그다음에 스키마의 세 개의 계층, 여기까지 핵심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챕터 2로 들어가서 데이터 모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모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뭔가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그 표현하는 방법이요. 모델화 시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문자로 뭐로 할 거고요. 일단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해요. 이름, 뭐 주민번호, 사원번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와 또 여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들의 명단과 학생들의 명단 사이에는 수강의 관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가 다 설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글로 다 쓰면 어떠세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어떻게 내리냐면 현실 세계의 데이터 구조를, 우리 생활에 있는 데이터 구조, 뭐 이름, 나이, 성별 그런 데이터 구조가 있죠. 그거를 컴퓨터 세계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나타낼 거냐? 도화지에다 그림 그리듯이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려면 정해진 기호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 현실 세계의 정보 구조를 표현하는 것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한다. 자, 현실 세계의 정보를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고 추상화시켜서 표현을 개념한다 그죠? 그죠? 단순화시킨다 그거죠. 네. 그 다음에 추상화시키죠. 뺄 건 빼버린다 그거죠.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뽑아낸다 그죠. 추상화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집에 들어와서 전등을 켜는 단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들어오면 전등 켜기 위해서 뭐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등 스위치 켜면 돼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현관문을 비밀번호를 눌러요.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요. 문을 열어요. 들어가요. 신발을 벗어요. 또는 오른쪽 신발 먼저 벗고요. 왼쪽 신발 먼저 벗어요. 그 다음에 몇 걸음 걸어가요. 그 다음에 전등 스위치에다 손을 얹어놔요. 그 다음에 눌러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다 그죠. 너무 장황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단순 핵심적인 부분만 전등 스위치 눌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 전까지 단계는 그런 걸 추상화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의 개념을 알았고 이제 모델의 종류를 볼게요. 네, 어떤 모델의 종류가 있냐. 나타내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이다,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이다, 두 개로 쪼개놨어요. 학자들이 두 개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이다 그러면 어떤 개체의 속성과 관계를 이용을 해서 추상화시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속성들을 다 나열하고 그 속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런 종류가 있구나 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대표적인 거 ER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ER 다이어그램 뭔지 살펴볼 거예요. 자,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이다 라는 것은 개념적인, 바로 앞에서 개념적인 모델이 나왔죠. 그 개념적 모델에서 나온 구조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걸로 한 번 더 기술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 관계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 계층형 데이터 모델, 객체지향형 데이터 모델 이렇게 있어요. 간혹은 문제가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은 어디에 속한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 속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ER 다이어그램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기 때문에 조금 희미하게 보여도요. 네. 자, ER 다이어그램은 이제 개체다, 속성이다, 그다음에 관계다 세 가지예요. 자, 그 세 가지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개체다. 네, 속성이다, 관계다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 거고 정해진 기호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기호를 표시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여러분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인쇄가 조금 덜 됐죠, 위에가. 네. 사각형은 개체예요. 네. 개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물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개체, 교수라는 개체 이런 식으로. 네. 사원이라는 개체. 이런 식으로 네, 어떤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개체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개체는 사각형으로 표시해요. 그럼 그 밑에 그림을 같이 볼까요? 네, 학생이라는 개체 됐죠? 그다음에 감옥이라는 개체, 수강 감옥이라는 개체 이런 식의 개체는 뭘로 표시한다? 사각형으로 표시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속성을 먼저 볼게요. 속성은 이제 내용들이죠. 학생이라는 개체 하면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수집할까요? 이게 대학교라면 학생에 대한 무슨 정보를 가지고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학번, 그죠? 이름, 주소, 연락처, 난 이런 게 필요해. 자, 감옥이다. 그러면 감옥이라는 개체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죠? 감옥 코드, 그죠? 감옥명, 그 감옥을 담당하는 교수자. 이런 식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속성이 된다, 그죠? 자, 용어를 하나씩 이해를 해줘야 돼요. 학생이라는 개체, 그 학생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됐죠? 그러면 이제 관계예요. 자, 이 관계는 이렇게 마름모로 표시를 하는데 학생과 감옥은 어떤 관계에 있죠? 네, 등록하는 관계가 있죠. 이렇게 수강 신청할 때 등록을 하죠. 학생이 감옥을 등록을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키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학생 기본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명이 이제 한 100명이 앉아있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학생이 단 한 명만 있어야 돼요. 두 명이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뭐라고 부르면 그것에 해당되는 학생 한 명만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게 기본키예요. 그러면 중복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학생에 대한 속성이 학번, 이름, 주소, 연락처가 있어요. 여기서 절대로 중복이 일어날 수 없는 것,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무엇인가요? 바로 학번이 되죠. 그래서 학번
1000원을 기본키로 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는 거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직선으로 해주는 거죠. 감옥에서는 뭐가 기본키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감옥 코드가 되겠죠. 감옥 코드는 절대로 중복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ER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겠죠? 네, ER 모델에서 여러분 기억할 거 개체, 속성,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 이 모양을 보고 아, 이거는 ER 다이어그램이에요. ER 모델이에요. 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주면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모델이 있었나요? 자, 그 다음에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보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이제 테이블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엑셀이라든지 또 엑세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우리가 많이 만들잖아요.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뭘로 표현한 것이다? 테이블로 표현하는 것이다.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해 보이고 데이터의 생성, 사용이 용이해서 대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돼요. 이렇게 테이블 구조로 표현하는 게 바로 관계형이다라는 겁니다. 네. 네, DBMS입니다. 여러분 교재 DBMS은 오타 수정해 주면 되세요.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무슨 모델이 있어요? 네트워크형 모델이 있어요. 자, 네트워크형 모델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은 뭐죠? 어떻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자, 네트워크 모델은 어떠세요? 그래프 형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이제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진 거를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형 모델이 있어요. 계층형 모델은 이런 식으로죠. 그래프와 다른 점 뭐죠? 그래프는 어떠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이 형성되면 안 되죠. 계층형은 이제 데이터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을 무슨 구조라고 그래요? 트리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트리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자 이렇게 하고 계층형 데이터 모델을 하고 여기를 부모, 자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한 칸 위는 부모, 네, 바로 밑에는 자식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계층형 다이아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모델도 있습니다. 네, 객체지향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모델이 있고 객체에 대한 내용은 또 우리가 또 뒤쪽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객체 추상화, 클래스, 상속, 캡슐화, 공용 인터페이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모델에서 일단은 그 그림을 보고 아 이거는 무슨 모델이에요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특히나 ER 모델과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현재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데이터베이스를 그럼 설계를 할 때 어떤 순서대로 지켜야 될까라는 건데 순서를 먼저 보세요. 요구 조건 분석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대학교에 데이터베이스 좀 구축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물어봐야죠. 이 대학에서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요? 요구 조건을 분석하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뭘 요구하는지, 의뢰자가 뭘 요구하는지, 어떤 식인지 그걸 먼저 가장 먼저 분석을 해줘야죠. 이게 흔들려 버리면 뒤쪽이 다 흔들어 버려. 아, 내가 말한 게 그게 아니었잖아. 여기까지 수행을 했는데 내가 말한 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 요구 사항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서로 되면 어떠세요? 다시 처음부터 가버려야 되죠. 그럼 어떠세요?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해놨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사용자들로부터 필요한 조건을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파악하는 게 무슨 단계다? 요구 조건 분석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하는 거죠? 자, 순서. 개념, 논리, 물리가 되는 거죠. 네. 자, 개념 설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받았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 표현을 할 때 무슨 모델을 쓸 것이냐? 자, ER 다이어그램과 같은 DBMS의 독립적인 표현 기법으로 기술하는 모델링 단계다, 그거죠. 자, 사용자 요구 조건 분석했어요.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요구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그림으로 알려줘야죠. 이런 식으로 구축하면 될까요 라고 해주는 게 모델링 하는 거죠. 그게 개념적인 설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스키마를 설계하는 거죠. 자, 스키마 설계가 끝났으면 이제 실제 저장 매체 물리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구조 데이터로 저장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야죠. 우리 이제 저장 방식과 이런 식 저장 방식과 데이터베이스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또 모양새가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요. 각각의 단계에서 뭐가 필요한지 핵심어만 찾아내면 되겠죠. 사용자들을 파악하는 요구 조건 분석, 모델링하는 개념적인 설계, 스키마를 하는 논리적인 설계, 물리적인 구조 데이터로 저장하는 물리적인 설계, 데이터베이스 형태,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 구현 단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단원에서는 챕터 3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